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전기술 살펴볼 텐데요. 좀 살짝 조정이 좀 온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오늘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전기술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발전소 및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기대감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까지 갱신을 했었던 기업인데 이 신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우리가 정부가 또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신규 정부 정책 기대감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엄청나게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거의 1년에 가까운 흐름 동안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 강한 기대감이 반영되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1분기 때 적자 전환을 진행을 하면서 기대감을 거의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런 흐름들을 없앨 수 있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의 어닝 쇼크죠. 네, 어닝 쇼크가 나왔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엔 투자자들이 실망을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대주주 같은 경우도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결국엔 차익 실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이 이렇게 일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4.17%, 4.02%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 한전기술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그때 드렸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매각 규모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감은 없었으나 주가 자체는 거의 한 10%에 가까운 흐름이 빠지게 되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근데 다만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한 번에 이러한 대주주 지분 매각은 큰 우려감은 아니지만 주가에는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앞으로는 오버행에 대한 이슈까지도 나올 수 있다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뭐냐면 결국엔 대주주들이 지분을 한번 매각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감들을 놓고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 그러한 오버행 이슈가 지금 한전 기술에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재 이제 적자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구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자구안 중 하나가 이제 한전기술의 지분을 15% 정도 매각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한전기술의 주가는 결국 이런 대주주 지분 이슈가 되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 지금 작년에는 아주 강한 기대감 속에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당장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신한울 3호기, 4호기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체코나 폴란드 이쪽으로도 지금 원전 협약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다만 이게 25년도 이후의 일들이라는 게 상당히 큰 우려감이고요. 그에 따라서 당장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은 없다라는 게 이 기업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결국 1분기 실적은 적자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당장 발표할 이제 2분기 실적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턴 어라운드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흑자 전환은 되겠지만 소폭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크게 기대할 게 없는데 수급적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은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6만 원 정도 선에서 이탈을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큰 리스크가 발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은 6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참 실적이 중요합니다.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5월부터 1분기 실적이 이미 적자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고요. 2분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테마성 이슈가 좀 붙으면서 꾸준히 이 주가는 올랐습니다. 6만 원대에서 손절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부터 오늘 우리 장까지 가장 뜨거운 이슈는 결국에는 애플 이슈일 것 같은데 LG 이노텍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고용을 조금 둔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LG 이노텍도 아무래도 오더컷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일 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이런 긴축 경영 예고가 결국에는 실질적인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LG 이노텍사의 악재로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내년에 긴축 경영을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더컷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LG 이노텍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광학 솔루션이라는 사업부와 전자 기판 사업부 그리고 이 통신 장비, 전장 장비 관련된 사업부를 3개 사업부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학 솔루션 쪽에서는 이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을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듈 쪽이 거의 매출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자 기판 쪽에서는 반도체 소재 이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전장에서는 이 통신 장비, 자동차용 통신 장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비중 자체가 모바일 기기 쪽으로 상당히 쏠려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락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전일 애플의 긴축 경영 이러한 우려감들이 지금 LG 이노텍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사실 글로벌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업이 영향력이 상당한데 지금 내년부터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축 경영을 진행을 하고 투자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줄여나간다라고 발표한 부분은 사실 이 애플이라는 기업들과 관련된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러한 우려감들로 좀 반영되시는 것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LG 이노텍처럼 카메라 모듈을 애플로 이렇게 공급,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도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지금 당장은 긴축 경영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내년부터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일시적인 악재, 쇼크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을 잡은 다음에 지금 아랫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32만 원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반등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긴축 경영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를 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은 2분기 실적과 올해 실적일 것 같은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사실 고마진 아이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실적은 지금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뭐 1조 3천억 수준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70% 수준 성장하면서 2,600억 수준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실적마저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가 이런 저가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의 기회, 투자의 기회로도 한번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긴축 경영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적으로도 아직 긴축 경영에 대한 아주 자세한 가이드라인까지는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36만 원, 손절가는 30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사실 블룸버그에서 단독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 애플 측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증권사에서는 뭐 VR 관련 헤드셋과 관련된 감원일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공구음원입니다. 참 이슈가 많은 종목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 가장 강하게 올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도 아마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 빅사이즈 패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상당히 달콤한 과육을 얻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반대로 또 상당히 우울한 실적을 손실을 거두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차트만 보시게 돼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상황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 3,000원 정도의 상장을 진행한 기업인데 불과 3개월 만에 18배의 상승, 5만 5천원 구간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던 변동성 상당히 큰 기업이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보실 때는 사실 우리가 이걸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이 그럼 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게 이유가 좀 있나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매년 조금씩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이 빅사이즈 시장 자체가 조금씩 커지면서 상당히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미국 쪽 우리가 동종업계가 있는데 그쪽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나도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공구음원은 너무나도 과열인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500억 정도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동종업계 같은 경우는 1조가 넘는 매출액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6천억이라는 점 다만 이 종목의 이전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서 1조 2천억까지 갔었다라는 점을 보시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엔 그럼 이 종목이 왜 움직였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5대 1 무상증자였습니다.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들이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5대1이라는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다 보니 이런 무상증자 테마가 조금 형성되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테마적인 부분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었을 수도 있겠지만 손실을 좀 가져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13,000원까지 이렇게 조정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추가적인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오늘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손절가는 12,8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공구음원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제가 무상증자 날이었죠. 예. 어제는 그래도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사실 무상증자 하는 날에는 사실 주가가 좀 잘 움직이길 마련인데 어제 시장에서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14,7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13,7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변동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끝까지 확인을 해보라. 12,600원대가 손절가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릿지 앤 브릿지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